니콘 D810의 라이브뷰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브뷰는 후면 LCD를 통해서 픽셀을 확인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. 후면 하단에 라이브 버튼을 통해서 해제하거나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레버를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새롭게 도입된 I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 영역, 액티브 드라이팅, 전자식 선막, LCD 밝기, 사전 라이브뷰 표시, 화이트 밸런스, 화면 분할 표시 중과 같은 핵심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직관적으로 빠르게 관련한 핵심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만족스럽고요. 새롭게 도입된 화면 분할 표시 중은 현재 지금 앞쪽에 있는 피사체에는 적합하진 않지만 원경 건물 촬영과 같은 수평을 정밀하게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동영상 모드에 진입했을 때의 I 버튼은 또 동영상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해당 기능에서는 주파 중단, 마이크, 전송 대상, 하이라이트 표시와 같은 새롭게 포함된 기능들을 쉽게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상태에서 더 많은 다양한 기능, 또 소폭이지만 발전된 앱 성능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